우리 지역의 알 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마을 뉴스. 10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암동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생활 속 바이러스 제거 솔루션이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성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안암동 주민센터 4층 주민자치회실로 방문 신청하시면 교육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성북구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13일 안암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안암동 성북천 걷기의 날에서는 범바위 어린이 공원에서 출발하여 한성대 입구역 분수 마당까지 왕복 약 40분 거리로 성북천 걷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완주 후 인바디 건강체크도 있다고 하니 안암동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문화를 매개하는 마을 활동가를 위한 성북 열린대학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10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마을 활동을 함께 되돌아보고 역량 강화에 힘이 되어줄 강사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도시 성북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가들의 협력 플랫폼 성북활력에서 활동가 크루를 모집합니다. 성북에서 활동하면서 좀 더 나아져야 할 개선점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 제안에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여 해결해 나가는 분들을 활동가 크루라고 합니다. 10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참여 시 소정의 아이디어 심사비, 활동비도 나온다고 하니 성북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마을 극장에서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못된 시간이라는 제목의 낭독극이 진행됩니다. 원작은 나혜석작 모된 감상기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낭독극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엄마라는 나는 작가, 배우로 살았던 원래 나를 잃고 100년 전 나혜석을 불러와 지금의 나에게 엄마는 무엇일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을밤 성북마을 극장에서 나를 찾는 귀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